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을 단순한 율법의 실천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믿음에 앞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경계하며 진리와 정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가진 삼종기도 후 강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으며 그분을 찾고 그분과 만나는 것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기를 바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여러 걱정을 충족하기에 앞서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당신 백성들의 존재를 열어주기를 원하셨다고 교황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인과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을 따르는 종의 관계로 투영해 신앙을 단순히 율법의 실천으로만 축소시키려는 유혹을 교황은 경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의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힘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Le opere di Dio non consiste tanto nel fare delle cose, ma nel credere in colui che egli ha mandato. Ciò significa che la fede in Gesù ci permette di compiere le opere di Dio. 교황은 진리와 정의, 사랑 등 우리가 갈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Ancora più importante è coltivare il rapporto con lui, rafforzare la nostra fede in lui, che è il pane della vita, venuto per saziare la nostra fame di verità, la nostra fame di giustizia, la nostra fame di amore.